자, 블박차 가다가 뭐야 이거? 아니, 황색 신호로 언제 바뀌나요? 황색 신호로. 예,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이때네요. 자동차 두 대, 5m, 5m, 공간 한 2, 3m, 3m 정도 되겠죠? 13m, 한 15m 정도 될것 같네요. 정지선에서 여기까지 한 15m. 그리고 횡단보도가 또 여기까지 한 10m 되겠죠? 제한속도 51대 26m가 필요합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멈추면은 여기쯤 멈추게 되겠죠? 근데 아직까지 황색이에요. 아직까지? 예. 여기는 안 보이네요. 근데 저 트럭은 뻔히 앞에 차가 오는 게 보일 텐데, 여기서, 야 어떻습니까, 이 사고? 상대 차는 좌회전 신호 시, 그리고, 보행자 신호 시에 유턴 가능하답니다. 상시 유턴 아니고요. 그런데 이 사고를 블박차 80%, 트럭 20%라고 그런대요. 이분은 저 트럭이 예측 출발, 즉 황색 등일 때 넘어온 곳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그거는 명확하진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. 만일 트럭이 유턴할 수 있는 신호 들어오기 전에 황색 등에 예측 출발한 거라면, 그래서 요 넘었을 때 아직도 좌회전 신호로 바뀌지 않았다면, 그럼 트럭도 신호 위반이죠. 예, 그렇다면 블박차 80%가 맞습니까? 50대 50입니까? 유턴한 차 7, 80%입니까? 유턴 차 100%입니까? 투표 시작. 뻔히 보이는데 트럭도 신호 위반이라고 그러면, 네, 트럭에 100%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네요. 92%. 블박차에게도 2, 30% 있다가 6%. 50대 50이 한 표? 2%? 트럭이 그 유턴 구역선이요, 중앙선 거기 흰색으로 된 거요, 그거를 넘을 때 아직도 황색 신호였다면, 또는 자기 신호가 아직 안 들어왔다면, 좌회전 신호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그게 아니었다면, 그러면은 유턴차 100%냐, 아니면 유턴차에게 블박차에게도 조금 한 20%, 많으면 30% 있느냐, 그거의 문제겠죠. 자, 이번에는요, 만일 트럭이 유턴 구역선 넘는 순간 그때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다면, 그 순간에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다면, 자기 신호를 보고 옳지 나 신호 바뀌어서 그럼 팍 돌았다면, 그때는 블박차 80%, 50대 50, 오히려 유턴 트럭이 더 잘못. 투표 시작. 블박차가 80%라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. 뻔히 오는 게 보이는데, 뻔히 보이는데 그래도 블박차가 80%다, 황색불에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으니까, 그런 분이 한분 계시네요. 50대 50이라는 의견이 4%, 오히려 유턴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4%. 뻔히 보이는데, 뻔히 보이는데, 어쨌든 트럭이 더 잘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뻔히 보이는데. 자, 경찰에 접수돼 있나요? 경찰에 접수 안 했군요. 트럭 잘못이 더 커야 옳지 않을까요?